1부에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24번 그리고 베토벤 소나타 4번 들어봤는데 저는 평론가로서 이렇게 살짝 들어봤는데 정말 모차르트를 연주하실 때는 표정이 모차르트 같아지고 베토벤 1악장 굉장히 좀 칭찬이죠. 뭐 그거는 알아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베토벤 때는 정말 베토벤 같았어요. 칭찬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그 2부는 조금 다른 시대예요. 그리고 흔히 고전주의 다음에 이어지는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포레가 아무래도 중심이 있는데 이 곡을 작곡할 당시 1871년 약간 좀 어수선한 시대로 저희가 역사책을 통해서 접하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었죠. 예, 그때 나온 곡이지만 굉장히 좀 아름다운 멜로디도 많고 근데 이 곡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곡이 쓰여지기 몇 년 전에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독일이 프랑스를 장악을 했었는데요. 이제 프랑스 예술가들이 좀 애국심을 좀 키우고 전쟁 뒤에 네, 좀 그렇죠. 우울하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체성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카밀 상송스라는 그 프렌치 작곡가가 네. 뮤직 소사이티를 나시널 뮤직 소사이티를 하나 만들었어요. 국립 음악 협회 네.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네요. 네. 근데 네. 거기 이제 그 제자 포레도 멤버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독일 음악이 거의 이제 유럽 전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틀 같은 건 거의 독일식 틀을 갖고 많이 작곡을 했어요. 근데 그 포레 같은 경우는 독일 틀은 쓰지만 굉장히 프렌치 분위기가 많이 나게끔 일단 키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 키에 따라 음색도 계속 변하고 약간 모네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같은 곳을 모네의 그림으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사진으로 보면 훨씬 생동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한 부분을 이렇게 딱 테이크아웃을 하면 그 안에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색채들이 있는데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총 4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리허설 때 보니까 2악장을 연주하실 때 보통의 한 수진 같지가 않았어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사연보다는 네. 대본에는 이렇게 물어보라고 나오고 네 안단테 악장이죠? 네 맞아요. 네, 특별한 애착이 네, 있으실 네, 것 같아서 네 제가 근데 생각하는 그런 스토리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도 쉐어를 네, 너무 이상하지 않으면은 쉐어랑 네 알겠습니다. 이 악장 시작할 때 좀 이렇게 귀를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이 악장 시작 부분이 춤이라고 해요. 마커럴이나 월츠 같은 그런 춤으로 시작한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심장 박동 예. 네,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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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리듬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나중에는 진짜 월츠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처음에 분위기가 네. 좀 어둡고 좀 우울하고 뭔가 빛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가운데 그 빛이 잡힐랑 말랑 계속 그렇게 하는 뭔가 희미하게 네네 희미하게 있긴 한데 계속 잡지는 못하는데 그러다가 옛날에 춤추었던 추억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참 행복했었던 그런 시절을 환상하면서 그 가운데 밖에서 찾았던 그 빛이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빛이 내면에 들어오면서 밖으로 퍼지고 그 처음에 있었던 그 캄캄한 그 주변까지 환하게 비춰지는 뭔가 이렇게 천천히 싹 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 이 악장 들으실 때 이 감정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아니에요. 이런 것들 표현을 못하면 이건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심장 소리가 한 수진의 바이올린의 반주 소리. 예. 뭐죠? 박수도 안 나오고.
네. 이렇게 포레를 통해서 또 당시에 프랑스 음악의 어떤 정수, 다양한 색깔도 만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연주할 곡은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6번입니다. 이 곡은 뭐 특별히 제가 질문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1995년에 했던 드라마 모래시계 아시죠? 예, 나 지금 떨고 있니? 예, 그때 해린의 테마로 나왔던, 예, 모르시죠? 예. 그런 드라마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소나타인데요. 원래는 기타랑 같이 하는데 오늘은 예, 바이올린 이렇게 같이 하게 됩니다. 또 저희끼리만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또 외국에서 오신 친구분들한테 이거 다 통역해 주세요. Just a few words about the foray and the Paganini sonata that we'll be playing in the second half. The foray sonata was composed in the aftermath of the Franco-Prussian War, and Camille Saint-Saëns, a prominent French musician, decided to set up a national music society to reinforce patriotism and the national spirit. And Faure, who was a pupil of Camille Saint-Saëns, was a member of the society. And at that time, German music held great importance in the music world. And a lot of European composers were modeling their works upon the German form. And so here in the Faure Sonata, you find the German form, but with an extraordinary French sense of modulation. There are fleeting keys, and it's a bit like looking at pictures of Monet. For instance, if you look at the same location, seeing Monet's paintings and an actual photo is completely different. The painting of Monet is actually much more vivid, in my opinion. And if you take out a little circlet in the painting, you can see a diverse range of colors. And I think that's exactly how the foray sounds. And the second movement is especially close to my heart. Some people say it's a bit like a barcarolle or a waltz. But for me, the beginning is like a heartbeat. It's as if we are delving into the innermost thoughts of the protagonist, which then turns into a waltz, perhaps evoking memories of when he or she was dancing in the past, happy memories. And in that brooding and dark atmosphere, the protagonist finds light not outside, but from within, and gradually that light diffuses outwards and lightens up even the dark room he or she was in the beginning. And I hope to be able to convey that in my performance. And we will be finally finishing off with the Paganini Sonata, originally written for violin and guitar. Paganini was a sensational guitarist as well as being a legendary violinist, although he didn't really want his performances to be heard as a guitarist. I think the feeling of playing with guitar doesn't exactly come up with the piano, but I hope it will be quite as charming and hope you enjoy it. Thank you.